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타임머신을 가지고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이러한 타임머신이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타임머신으로 보게 될 장소가 어떠한 것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1608년, 약 400년 전입니다. 발명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명이 되었죠. 네덜란드는 망원경과 함께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발명한 나라입니다. 이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한스 리퍼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 벌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옆나라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가 듣고 갈릴레오는 스스로 이 망원경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지름이 한 5cm 되는 작은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망원경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갈릴레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정작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발명하지는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늘을 봄으로써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봉급이 두 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으나 결국을 돈을 많이 벌게 된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망원경, 하늘을 보는 망원경의 역사. 오늘날에는 이 망원경의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빛, 모든 종류의 입자, 그런 것을 붙잡아 오는 기기, 그런 것을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그 빛과 입자, 이런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관측기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기는 여러분들의 디카,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는 CCD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망원경의 종류도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전자기파, 또 다른 종류의 파인 중력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입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기파는 전파, 보통 우리 TV를 수신할 때 사용하는 파가 전파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 가시광은 우리가 보통 가시광을 보는 망원경을 보통 광학 망원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원래 그 물리학자와 천문학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걸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망원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입니다. 물론 물리학자 중에서도 망원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원경을 모두 지하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하야 망원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자, 지상과 우주에 있는 망원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천문학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망원경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스페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입니다. 매우 크죠. 거울의 지름, 이 돔 안에는 거울이, 반사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 반사거울의 지름이 대략 10m 정도 됩니다. 매우 큰 망원경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인데 망원경 이름이 쌍둥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울의 지름이 8m에 해당이 됩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 하와이에 하나, 남반구 칠레에 하나, 양쪽에 똑같은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작년부터 이 망원경을 쓸 수 있게 돼서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의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망원경은 둥그런 경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대형 망원경은 이와 같은 받침대와 같은 구조물만 있고 그 둥그런 통이 없습니다. 예. 이 손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통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 경상북도 영천 북쪽에 1시간 정도로 가면 보현산이 있는데 이 보현산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1.8m 망원경이 있습니다. 1996년에 이 망원경을 세우면서 그 이전에 했던 소백산의 60cm짜리 망원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모두를 우리가 도약을 할 때다 해가지고 도약 망원경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약을 하긴 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망원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망원경과 비슷한 크기의 망원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사람들은 칠레에 또 망원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망원경의 이름은 다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매우 큰 망원경.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보통 명사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부르면 이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VLT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지름이 8m 되는 망원경을 4대를 같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6m 망원경에 해당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망원경의 중요한 점은 유럽에 한 20개 나라가 모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럽은 한 몸이 돼서 여러 나라가 과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는 또 좋은 장소가 없어서 망원경은 모두 칠레에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대 이름은 유럽의 남쪽 하늘을 보는 천문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VLT, 매우 큰 망원경. 그런가 하면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광학 망원경과는 달리 우리가 이 전파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전파는 볼 수가 없죠. 그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파 망원경은 전파를 수신을 하고 천체를 관측을 하는데 그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전파 망원경은 거꾸로 다른 곳에 전파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망원경의 특징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름이 305m입니다. 이 큰 구조물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분지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콘택트라고 하는 콘택트 영화 모두들 보셨습니까? 예, 그 콘택트에 나오는 무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외계인과 교신할 때 사용한 망원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파 망원경 중에 현재 세계 최고의 망원경은 이 알마라고 하는 망원경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망원경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모두 함께 칠레에 건설한 망원경인데 해발 5,000m 되는 산소가 희박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거기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집 안에서 이 망원경을 조종하고 자료를 얻고 그렇습니다. 남쪽 하늘에 가시면 하늘에 북방구에서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남쪽 하늘에 보이는 두 개의 구름이 있습니다. 밑에 게 좀 크고 아래 게 좀 작은데 마젤란이라고 하는 항해가가 남쪽 바다를 항해할 때 하늘에 보이는 곳을 보고 몇 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그 후로 이 두 개를 대마젤란 구름, 소마젤란 구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반구를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하늘을 들어서 쓱 보기만 하면 이 두 개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구름이 아니고 갤럭시, 은하들입니다.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래서 남반구 보실 때는 하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망원경은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떠 있습니다. 그 하늘을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망원경을 우주망원경이라고 하죠. 그 우주망원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망원경은 이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4월 24일 날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사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진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이것을 발사한 그 나사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망원경을 발사한 날은 저의 생일입니다. 저도 알지 못했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제 운명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서 25년 전에 허블루즈 망원경이 만들어졌고 발사가 되었고 저는 그 허블루즈 망원경을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과거 우주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체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과연 그 보는 게 전부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우주에 관련된 천체 사진을 보낼 때에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적을 답사할 때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유용준 탐사관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주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실 때 별을 항상 볼 수 있었는데 별의 색깔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붉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보면 보이는데 그 붉은 별의 이름은 화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새벽에 붉게 보이는 이런 계절에 화성. 그러나 화성을 빼고는 별의 색깔이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별의 색깔이 있다고 믿고 별을 응시하시면 별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깜깜한 곳에 가서 하늘을 보실 때 별의 색깔을 꼭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그 색깔을 느끼기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곳은 코스모스의 일부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케이오스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원래는 그리스에서 혼돈의 세계를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했고 조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그러한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코스모스는 우주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주를 나타내는 말은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코스모스와 함께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하나의 세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거대한 우주, 그리고 스페이스. 이 세 가지가 우주란 말로 사용이 되는데 스페이스는 보통 지구 주변의 공간을 나타내지요. 또는 추상적인 시간과 공간, 이런 식으로 사용도 합니다. 이렇게 망원경으로 찍은 은하수 중심부의 모습입니다. 은하수 중심부를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뿌연 성운 같은 게 있고 아주 깜깜한 아주 흙과 같이 칠흑까지 검은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형형 색깔의 여러 종류의 성운들이 보이죠. 좁쌀같이 보이는 것들이 별들이고 비교적 밝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다른 종류의 천체죠. 이렇게 깜깜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조살 같은 게 하나의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공간이죠. 제가 지금 별을 세보니까 여기에 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주는 흑백이 아니라 천연색입니다. 천연색인데 그 색깔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우리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주는 언제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보이게 될까? 그리고 이곳에 보면
여기 공처럼 둥글게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좁쌀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축구공처럼 둥글게 별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구상성단이라고 그런 천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데는 뿌에서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까만 부분도 있고 파란 부분도 있고, 파란 부분은 그 주변에 먼지가 많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와 같은 먼지가 많이 보이면 지구상에서는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파란색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먼지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게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사진 찍어 볼 수 있는데 정말 주변에 별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진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근데 알고 봤더니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똑같은 영역을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보입니다. 또 길게 늘어선 성운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서 아기별들이 잉태돼서 태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태아를, 임신한 태아를 초음파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암흑 성운 부분을 초음파 대신 적외선 카메라를 찍으면 그 속에서 막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별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다는 게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일까? 그런 예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는 은하철도 99으로 유명한 안드로메다 성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이것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디카로 찍은 사진, 그리고 자외선 사진, 엑선 사진. 똑같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지만 그 모습이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진을 찍었을 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주로 뼈만 잘 보이죠. 그 뼈가 인간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계신 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인지, 사실은 진짜 모습은 그 모두이죠. 단, 무엇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망원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주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주의 야누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망원경을 사용해 보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료는 미국 뉴욕 대학의 데이비드 호그라는 천문학자가 미국의 아주 깜깜한 시골 멕시코주에 있는 뉴멕시코주에 있는 망원경으로 찍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사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란색이 북반구의 한 반쯤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를 제가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별자리 혹시 보입니까? 북두칠성이 보이죠? 예, 북두칠성을 보면은 이렇게 국을 푸는 국자가 있고 국자의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국자 손잡이에 있던 별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지요. 지금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뭐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북두칠성을 1년 내내 거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자 항상 봤죠. 그런데 그 국자 밑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돌이 은하라는 겁니다. 하수구에 물이 빠질 때 이렇게 돌면서 빠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차이점은 지금 요 속에 있는 별들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는 별이 2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자 끝에 손잡이 있던 별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주의 모습입니다.